르노 삼성의 차를 한번 타고 싶어서 소카로 한번 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고, 개인적으로 제 지금까지 계속 현대차만 타와가지고 현대차에 뭐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간도 그렇게 좁지는 않고 엔트리카 SUV니까 뭐이 정도면 무난하다. 코나에 대비해서. 생각하고, 지금 XM3가, 한국에서는 지금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해외에서는 꽤 순방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지금 XM3, QM6, 그리고 SM6는 한국에서 전담해서, 부산에서 생산이 되고 있죠. 해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외 수출품하고 내수용하고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급, 소형급. 자,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형 SUV고요. 딱 근데 아니 이거 SUV 얘기는 좀 그런 게 약간 쿠페 스타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SUV 쿠페라 해야 되나? 근데 쿠페는 쿠페고. 뭐 SUV인데 뭐 일단 카테고리는 SUV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타이어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17인치 들어가 있고, 그다음 뭐 전자식 도어 있고, 이게 뒤에는 이게 약간 스포일러 느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르노 마크, 태풍의 마크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는 요 다행히 잘 안 보여요. 어딘지 처음에 몰랐어요. 잘. 여기 딱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뭐 유럽식이다 보니 주유구는 요쪽에 반대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디자인 보면은 되게 이뻐요. 앞에 이제 르노의 그 페이스룩이죠? 페이스룩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SM6, QM6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태풍의 눈이 진짜 태풍의 눈이 여기 있네요. 한가운데. 와, 이렇게까지 해놓을 줄 몰랐네. 주간 전용등이 상당히 이쁘죠, 르노차는. 근데 확실히 디자인적으로는 감성 있지 않나, 프랑스 감성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도 이렇게 길다랗게 딱 돼있죠, 르노 패밀리룩. 네, 이상 외관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 훑는 걸로 하겠습니다. XM3의 장단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장점은 되게 진짜 디자인적으로 되게 스타일리시네요. 일단 지금 무드등부터 해서 이 디자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하고 그리고 뭐 여기 공조장치 버튼, 가죽 이런 거. 가죽은 잘 안 보이네. 가죽이 그냥 인조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 이런 거. 일단 르노에 맞게 일부러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무드등 하고 여기 인포테인먼트 여기. 콕핏? 슬라이드? 뭐라 해야지? 이거 계기판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뭐 마이센스로 해서 지금 마이센스 모드고, 이제 이게 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으로 바꾸면은 무드등을 바꾸면 빨간색으로 같이 변해요.
에스엘게 센스가 있다 르노에서. 그리고 이 세팅하고 싶은 게 이게 너무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나 스티어링 뭐로 바꿀래, 뭐 레귤러 뭐 스포츠, 여기 설명 어떻게 됩니다 설명을 좀 붙였으면 좋았었겠지만. 그래서 그 모든 메뉴가 이렇게 직관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면 이거 킬까 말까, 끌까 킬까 이렇게 아주 직관적이죠. 주행 보조, 그다음 뭐 공기청정 순환 자동 뭐 이런 거 이렇게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이 바로 연비죠. 지금 연비 주행 하지 않았는데도 14km, 거의 디젤급 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1.6 자유늦기 MPI 방식으로 쓰는 자유늦기에다가 CVT 엔진 조합, 미션 조합을 얹어서 되게 안 나가요 차가. 스포츠 모드를 해도 뭐 RPM이 6000까지 진짜 안 가요 잘. 그래서 그게 이제 CVT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무단변속 기능, 그 대신에 장점으로는 뭐 단수 이렇게 변속하는 게 별로 안 느껴져요. 엔진 브레이크는 이제 여기 있는 패널시프트로 하면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게 느껴지긴 하는데 미션 충격이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오토, 이거 스탑 앤 스타트, 이 뭐 시동 이제 공회전 줄이고 신호에 걸렸을 시에 이제 시동 꺼주는 기능이죠. 저는 이제 이 현대에서 스탑 앤 고 시스템을 해서 이렇게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르노는 저하고 좀 특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신호 멈출 때 브레이크를 꽉 밟음으로써 이제 그때 이제 시동이 진짜 꺼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동 출발, 앞에 차가 출발하고 이제 저도 출발할 때 살짝 그때 브레이크를 살짝 놔요. 그러니까 완전히 놓는다는 건 아니고 브레이크를 이제 꽉 밟고 있다가 한 중간 쪽으로 그 정도 높이면 얘가 알아서 인식해서 그때부터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앞차가 가고 급히 시동 켜고 바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밀렸을 시에 신호 같은데 이제 제 앞에 차 출발하면은 그때 저는 이제 시동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차 갈 때 그게 딱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행성은 솔직히 괜찮았어요. 의외로 CVT와의 조합이 자유롭게 조합 맞는 것 같고, 출단 DCT하고 하이브리드가 정말 궁금해요. 주행성 괜찮아가지고. 장점 중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일단 이거 센터패시아, 일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 무조건 이렇게 딱 내비하고 음악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지금 이렇게 가능했는데 최근 목록 산 3개 뜨더라고요. 그래서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되게 그 점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까 얘기했다듯이 직관적이고 좋고, 약간 이거 이렇게 약간 좀 딜레이 좀 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참 괜찮았어요. 이게 운전사가 보이는 시안성하고 이제 주행성 이제 기준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약간 단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적으로 여기 사이드 미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쿠페형이다 보니까 뒤에 시야가 거의 쥐약이에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뒤에 차가 있다 없다 알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주행 보조장치들이 약간 좀 너무 있으나 마나한 느낌. 뭐 이제 차로 변경할 때 이제 경고해주는 거하고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쪽 차 안 보일 때 이제 경고등 이제 사이드 미러에 떠주는 거 띄워주는 거는 하는데, 뭐 옆에 차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차가 있는데도 깜빡이 켜면은 별다른 뭐 알림이 안 떠요. 그래서 옆 차가 있으면은 이제 그냥 계속 좌우
주시를 해야 되고, 다음 크루즈 뭐 이런 거는 거의 앞에 라이더가 없어요. 이 차는 풀옵션 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여기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그런 거는 안 돼요. 여기 딱 여기 이제 뭐 문의가 있으면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쓸 수 있는 게 기능이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스마트 그것만 가능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아무래도 렌트카 보다 보니까 옵션은 웬만한 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옵션은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차 자체가. 현차 인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지금 버튼이 차선 유지 보조하고, 자 차선 이탈 경보 이렇게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차가 이제 차선 이탈했을 시에 진동이 울립니다. 진동. 그래서 핸들에 진동 올려서 알려주고, 다음 차선 유지 보조. 이거는 차가 이제 물론 여기가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차가 레인 차선을 인식을 했다. 그 다음에 차선이 이제 여기 실선에 닿는다. 그러면은 차가 살짝 조금씩 틀어져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완전히 이제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피트리미터처럼, 그러니까 레이스의 피트리미터, 스피드리미터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 스피드리미터를 100km 해놓으면은 100 이상 절대 아무리 밟아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능이 여기 르노역 차에는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센스 있네요. 다음 이거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0 이거는 정지. 요거는 뭐 속도 할 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차동 차 주행 관련 보조 시스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탑 앤 스타트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도 여기 있고요. 다음에 뭐 차 주차할 때 이런 거 주차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르노 차량을 한번 타보면서 이 차량의 판매량을 봤는데, 12월 달에 그 2022년 12월 달 판매량 기준 한 1000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자이너키가 1000대, 그 다음 하이브리드가 7,800대 정도? 그래서 한 1800대, 약간 인천대 아까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팔렸고, 그 다음 QM6도 역시 한 1000대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내수 판매량으로는 코나와 스토닉에 완전 상대가 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출로 잘 다른 나라에 나가고 있고, 약간 한국에서 약간 인정을 한국에서 개발됐지만서도 한국에서 완전 100%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량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판매량하고 뭐 이제 광고나 이런 거를 보면은 뭐 그렇게 저평가 받을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운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나름 SUV고 세단 형태가 싫으신 분들은, 그리고 뭐 현대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르노차를 계속 타왔다든지 뭐 이런 신분은 XM3 정도, 이 차량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반납하러 가고 있는데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